안녕하세요. 하비TV의 하비입니다. 오늘은 거금을 주고 플레이스테이션 4를 샀습니다. 이거는 제 동생 선물로 제가 진짜 큰맘 먹고 산 거고요. 저희는 아직 유튜브에서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100% 제 월급으로 산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이 귀한 플레이스테이션 4를 개봉하고 설치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진짜 비싼 거라서 손이 막 엄청 막 떨리는데 지금 바로 이거를 이 비싼 보물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. 짠. 자, 여러분 구성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희가 구매한 건 이거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 요게 7218이에요 플레이스테이션 4 정품 듀얼쇼크.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컨트롤러와 그리고 중고 게임 두 개. 돈이 없어서 새 거는 못 샀어요. 그래서 산 거는 요거 원피스 상공무쌍이라고 하죠. 원피스 무쌍인데 뭐야 써 있는 거야. 네, 아무튼 요거 3에요. 원피스 해적무쌍 맞아. 해적무쌍 3. 해적무쌍 3. 그리고 요거는 미국에서밖에 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게임인데 커플 게임이래요. 가족 게임이고 커플 게임인데 요거는 오버쿡. 오버쿡이라는 게임. 네. 이렇게 해서 총 본체 포함 4가지를 구매했어요. 본체 포함 4가지. 본체, 컨트롤러, 게임 하나, 게임 둘. 이렇게 네 가지를 구매했습니다. 금액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먼저 우리 플레이스테이션 본체를 개봉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추가 설치를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. 엄청 비싼 이 보물 중에 보물, 보석 중에 보석 플레이스테이션 4 지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뭐가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있는데 자 개봉을 하면 먼저 듀얼쇼크 하나가 나옵니다. 듀얼쇼크 하나가 나오고 헤드 하나가 나오고요. 보이는 설명서. 이건 뭘까요? 뭐 아무튼 이어폰 비슷한 게 또 하나 나왔어요. 이어폰 비슷한 거 전원 케이블. 그리고 이거는 USB 케이블. 요거는 HDMI 케이블. 그리고 요걸 빼면 본체가 나옵니다. 짠. 짠. 그리고 자 요거는 가이드. 본체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플레이스테이션은 나중에 중고로 팔 확률도 있어요. 중고로 팔 수도 있기 때문에 박스를 웬만하면 버리시면 안 돼요. 박스는 웬만하면 버리시면 안 되고 최대한 본체와 패드에 기스가 나지 않게 잘 보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개봉합니다. 짜잔. 제가 옛날에 플레이스테이션 1부터 하는 세대거든요. 1하고 2를 경험했고 3를 건너뛰고 이번에 4를 처음 보는데
생각보다 무게감이 있고 묵직하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. 전반적으로 여기 매트한 느낌이 많이 나요. 매트한 느낌이 많이 나고 엄청 조심스럽네.